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은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먼저 유상거래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죠. 이제 세율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거래, 증여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아래 것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이것도 사실 작년에 여러 번 공지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그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얼마짜리를 증여받아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냐, 그 과세 표준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 얼마짜리가 그 기준이 시가 표준액,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 가격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 거죠. 시가 인정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이내 그 9개월 사이 기간에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작년까지 기준이었던 이 공시가보다 일단은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말쯤에 증여하실 분들은 이런 내용 때문에 작년까지 증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2월 과세 규정이 강화됩니다. 현재 5년인데 이제 이게 10년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동산 증여받으시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5년간 팔면 안 돼. 5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그게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었다. 10년 내에 팔면 안 되고 10년 지나서 팔아야 한다. 물론 10년 이내에 팔아도 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파는 곳과 10년 후에 파는 것 차이점은 뭐냐면 10년 지나서 판다면 만약에 주택을 증여받아가지고 10년 후에 팔았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을 판 금액에서 우리가 취득가액, 산 금액을 어느 금액으로 책정하냐면 내가 증여받을 때 그 금액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년 되기 전에 팔았다라고 하면 주택을 판 금액에서 내가 증여받을 때가 아닌 애초에 나에게 증여한 사람, 만약에 아버지가 증여했다면 아버지가 최초에 그 집을 취득했던 그 취득가액을 빼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파는 것과 10년 후에 파는 것,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10년 내에 팔면 안 되고 10년 후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할 때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강화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말하고요. 그 사람들과 증여할 때 앞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할 때 2월 과세 규정, 그러니까 증여받고 나서 10년 내에 파는 것과 10년 후에 파는 것,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차이점이 그대로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5년이 10년으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 미뤘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인데요. 현재는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가 중과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3주택 이상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만약 세 번째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6%, 비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4%,
4주택 이상과 법인은 무조건 6%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직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았지만 앞으로 바꿀 계획이고 법이 아니면 법령을 바꿔서라도 이 안이 처음 나왔던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부분도 완화가 됩니다. 이건 역시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증여받은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조정대상지역에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이때 취득세는 무조건 12%였죠. 근데 이것을 6%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것도 3주택 이상자가 증여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만약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증여할 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고 세 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이렇게 증여할 때는 6%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 세율은 예전대로 3.5%로 과세가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종부세도 제가 앞서 예전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올해부터는 이 종부세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에서 그것도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할 때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0%에서 5.0%까지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0.5에서 2.7 일반 과세로 세율이 적용되고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으로 올라갔고요. 11억에서 1억 올라갔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3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고요. 세부담 상한도 개인의 경우에는 세액의 150%, 기존에 300%가 있었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150%만 적용받는 거고요. 물론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나온 대로 다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올해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것부터 적용을 받고요. 종부세에서는 좀 주의해서 보실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이 있습니다. 이 지방저가주택의 요건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지방저가주택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공시가격은 3억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요건은 비수도권으로서 그러니까 수도권은 안 되는 거죠. 광역시, 물론 광역시에서도 구는 제외니까 군지역은 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그런데 특별자치시에서 읍면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조건인데 이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일단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다만 광역시에서는 군지역은 제외되니까 군지역은 되는 거고 특별자치시에서 읍면지역은 제외니까 읍면지역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인데 이게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입니다. 이 세 개 군은 수도권이지만 지방저가주택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영 시행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니까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 이건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올 2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이고 이번에는 세 번째 소득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세율표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는데요. 기존에 1200만 원 이하, 4600 이하, 8800 이하 이 구간이 1400만 원 이하 6%, 1400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이 24%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올라갔죠. 부부합산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일 때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월의 소득부터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올해 5월 9일까지인데 이것도 1년 더 연장이 돼서 24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세금별로 그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이 다 제각각이죠. 2년, 3년, 2년, 2년, 3년 복잡하다 보니까 무조건 3년으로, 그러니까 세금 따지지 않고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면 취득세하고 양도세에서는 올해 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고요. 종부세 역시 올해부터 적용인데, 다만 작년에 이렇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했다면 그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2월 중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인데 미리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선 그 일시적 2주택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해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요건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하나와 추가로 입주권을 구입하거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분양권을 구입했을 때 종전주택을 팔아서 혜택을 보는 그 종전주택을 파는 기간을 연장시켜준 거죠. 현재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주택 완공 후, 그러니까 입주권 분양권으로 주택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2년이 아닌 3년으로 연장을 시켜준 거고요. 이와 비슷하게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기간에 잠깐 거주할 대체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그 요건도 완화시켜줬습니다. 현재는 이 대체주택은 신규주택 완공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나서 새 집이 됐다면 새 집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았는데 그 2년을 3년으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마찬가지로 올해 2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앞선 일시적 2주택과 맞추기 위해서 올해 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공제 금액이 확대가 되고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10%는 15%로, 12%는 17%로 더 혜택이 늘었고요.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요건도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었는데 여기서 금액 요건을 조금 더 올려준 겁니다. 3억에서 4억으로 더 늘려줘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곱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발생한 소득 부분이었죠. 이것을 3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표로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 민간임대와 장기 일반 민간임대 각각 임대 호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일몰 기한이 작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농어촌 주택은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다.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어야 됐는데 이걸 3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나중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 그 기준이 되는 주택 가액 부분도 더 올려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였는데 이제 이거를 1억 올려가지고 3억 이하도 가능하게 해줬고 고향주택 마찬가지로 기준 시가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금액 기준을 더 올려줬습니다. 물론 한옥은 4억 이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한옥 외에는 3억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농어촌 주택은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을 확대시켰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및 기업 도시 개발 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이 세 곳은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확대되는 부분은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수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이 세 개 군도 역시 농어촌 주택이 될 수 있는 소재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적용 시기는 도시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고요.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건 0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인데 이 0은 올 2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에 이어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임대기간 요건을 완화시켜줬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과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고 나서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서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올해 2월 중으로 시행령을 바꿔서 공포 시행할 예정인데 영 시행되면 그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받습니다. 헌데 이미 이러한 내용으로 기존에 기재부가 해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이제 법령으로 명문화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기재부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하려면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해서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과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이든 상생 임대차 계약이든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가면 전과 후를 더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기존의 기재부 해석에서는 이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금액, 이 같은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할 때 그 개정안에는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서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여기에 같거나가 없죠. 같은 금액. 이게 좀 없다 보니까 실제로 2월 달에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 이 같은 금액이 들어가면 좋은데, 만약 이게 빠진다면 무조건 종전 계약보다 낮춰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기존의 기재부가 해석한 것처럼 그 문구가 들어가야 임대료를 낮추거나 같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에 맞췄을 때 전과 후 기간을 다 더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정부가 계획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죠.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기존에는 임대주택 하나만 있어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임대주택을 두 개 이상 등록해야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 부활 부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에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해서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가 합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런 조건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거는 충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의 경우에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법인세가 추가 과세가 되죠. 양도 차익의 20%가 이걸 빼주겠다라는 것.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부분인데, 아파트가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다면 최초 분양에 한해서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도 감면을 시켜주겠다라는 거고, 주의하실 건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이 취득 당시 금액 기준입니다. 앞선 무슨 종부세나 양도세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데, 취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니고 취득할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조건을 갖췄을 때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추가 인센티브를. 현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15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금액 요건을 더 완화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10년짜리는 앞선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자 이런 것들은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입니다. 근데 15년을 등록하게 되면 수도권 9억 이하, 비수도권은 6억 이하, 금액을 더 높여주는 거죠. 다만 이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민특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등록이 된다면 그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곳 아마 이 민특법에다가 15년짜리를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민특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런
금액 요건도 더 길게 임대사업을 했을 때 조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부분도 혜택을 줍니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에서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 특히 이제 매입 임대의 경우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짜리는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되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그 자동 말소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그 조건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 만약에 기존의 아파트를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그 아파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는 자동 말소가 되는 거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상생임대주택까지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나머지 부동산 제도 부분이나 금융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나눠서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주택 먼저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동산 제도나 금융 이런 부분들은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